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뭐 채소나 네. 과일 좋아하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한 편인데. 네, 어떠한 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가장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뭐 사과 좋아합니다. 아, 사과요? 네. 아, 그러시구나. 좀 상큼하고 아삭아삭한 과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과일을 좀 챙겨 먹으려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이게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인 건강에 채소와 과일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영상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사실 건강이에요. 아,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해롱해롱한데 그 차트를 보는 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내 몸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 몸도 몸이지만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시간 동안 과일을 한 움큼 먹은 것처럼 좀 타파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사과 하나씩 배워본 것처럼 상큼한 기분 오늘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내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셔야겠죠.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팀장님께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면요. 아주 제가 전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통통 트이는 딸기처럼 돌림판을 또 힘차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큼한 기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기초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기초 잡으시는데 충분히 도움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해서 제대로 매매하겠다, 수익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뭐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이제 세 분 추첨해서 영상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영상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강의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에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119 저희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일단은 그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네,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 시스템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주식시장의 큰 악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금리 인상은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거나 또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단기간에는 어쨌든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나스닥 선물은 이제 플러스권을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수급 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다음 주 회복을 못할 경우 며칠간 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시켜주죠. 하지만 다음 주 주 초반에 60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하는 종가로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을 보실 때는 60일 이평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과 원자재 지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일단 안정 추세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사고자 하는 매력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결국은 원화가 강세로 가야 외국인이 국내 시장, 국내 종목 매수했을 때 환에 따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환율이 이제 단기간에 튀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은 그 구리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농산물 대부분의 원자재 뭐 곡물 가격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폭등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이 돼야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거시적인 지표로는 환율과 원자재 안정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오늘은 그 특징주로 그 실적주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형주들은 거의 다 발표를 했고 중소형주들은 이제 막 또 발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뭐 믿을 건 실적이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실적을 기록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이스트소프트, 많이 쓰시는 알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바뀔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힌트를 드리자면 적자인 기업이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가 일단은 낮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취매를 해놓으시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때 주가가 튀어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도 감각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소프트는 다만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렸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왜냐? 네, 11,500원대에 강력한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보안 그리고 게임 영위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업체들이 4차 산업과 함께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스소프트를 포함해서 이제 보안 업체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네, 한전 KPS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오늘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발전과 이제 정비 부분에서 뭐 고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분기와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이제 그 수급이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내고 네,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뭐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네, 홀딩해 나가는 전략 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눈여겨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시간 이후에도 이제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여러 가지 공부 관련된 정보, 시험 정보, 종목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부하실 분들, 주식 관련된 정보 받으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네, 금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은별 씨에게 부탁드려 볼게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과일을 섭취하면 정신적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오프닝 때 드렸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최소 섭취량이 하루에 400g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 사과나 딸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과처럼 달콤한 오현진 팀장님의 스마트한 전략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딸기처럼 상큼한 저가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책과 함께 선물 받아가시면 과일을 엄청 섭취한 것처럼 스트레스 어느 정도 날려버리시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고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민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나는 좀 전화가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두 번째 문자상담으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스마트한 해결책을 오늘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하락장도 어렵지만 상승장에도 수익내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세 글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총 8강으로 이루어진 오현진 팀장님의 강의를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시간 빠른 6시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지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2시간 동안 저희와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고민들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도 유튜브와 네,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9분, 네, 방송 시작 직전에 제시카 별별님,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인사해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몇 주 연속 뵙는 것 같아요. 네, 히야짱님, 그 다음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익숙하신 네, 아이디입니다. 이재익님,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종목도 올려주셨고요.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찹사리님, 네, 6시 6분에 안녕하세요. 네, 찹사리님은, 제가 흔하게 봤던 아이디는 아니네요. 네, 앞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폭풍 입질님, 네, 오늘 장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일단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일지는, 몰라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전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시작 전부터 이제 뭐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2364님, 네, 방송 시작 전부터 저한테 종목 고민을 또 올려주셨고요. 네, 오현진 쌤 이렇게 하면서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제 이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종목명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샵 3772로 이제 다양한 그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원하시는 분, 오늘은 초반에 이제 교육 영상 신청이 많지는 않네요. 8강짜리로 이루어진 기초 강입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샵 3772로 교육 영상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교육 영상 끝에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뽑아서 또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또 잘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공부도 항상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네,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매도 팩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0만 7천원에 10%. 10만 7천원이면은 이제 매수한 지가 조금 되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네. 매드팩토는 기본적으로 그 성장성은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또 임상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매드팩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벡토서티브의 중간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말은 이제 다음 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성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다행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벡토서티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종목이 단점이 물론 다른 제약 바이오주도 똑같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적자가 이제 연속되고 있는데 이번 벡토서티브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만약에 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기술 수출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은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위치에서는 뭐 손실이 크셔서가 아니라 다음 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네, 보유하시는 게 맞으니까 일단 다음 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는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지지를 받았어야 될 위치가 7만 원대 초반이에요. 제가 선을 한번 그려드렸는데 7만 원 초반을 보시면 이 위치, 네, 일치하는 위치죠. 중요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급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타쿠나하고 오늘 9% 정도까지 네, 강세를 보인 흐름인데 아무래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치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 네, 다음 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하세요.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보유하셔야 어느 정도 결과를 확인하고 매물 소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벡토서티브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한 방에도 네,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어떤 성과가 나올지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네, 10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추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7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가능하세요. 네, 비중이 10%로 크지는 않으시니까 10% 추가 매수는 7만 원대 후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기다리면서 네, 10만 원 네,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만 원 후반대로 저기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네네. 위치보다는 좀 떨어졌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7만 7천 원에서 네. 7만 8천 원 사이. 네, 그 정도로 네. 이제 눌림목이 오면 추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다음 달까지 네. 보유하시면서 결과 기다리고 1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상담 되셨으니까 또 주말 잘 보내시라고 좋은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꼭 수강하면서 네. 잘 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힘차게 10만 원 외쳐주시겠어요, 시청자님? 10만 원! 10만 원 갑시다! 우리 선생님이 네.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목표가가 아래긴 한데 꼭 수익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 2주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돌림판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만큼 푸짐한 선물 마구마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오현진 세 글자를 넣어야지 당첨 확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선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주식에 대한 꿀팁과 동영상 강의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은 이제 항상 짧죠.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워서 방송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평일 장중에 대응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교육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까 그 8896님이 네, 반갑습니다. 양봉도 모르는 제게 동생이 보내준 오현진님 강의가 첫걸음이었어요. 당연히 도움이 됐죠. 이렇게 이제 올려주셔서 제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교육 강의 영상 제가 계속해서 보강해서 좀 채워놓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보시고 수익 내실 수 있다면 저도 너무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를 또 상담을 문자를 주셨는데 매드팩토를 제가 방금 상담을 드렸어요. 네, 들으셨겠죠? 네, 10만 원 정도까지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하셔서 네,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요즘에 뭐 주식 매매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 다른 거는 다 올렸는데 제가 가진 건 안 올려요. 아 어떤 종목일까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72,000원 매수. 72,000원에 비중 20%요. 비중 20%요? 예, 예. 네. 일단 매수하실 때 결국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겠죠? 네, 네. 네. 네, 신풍제약이 사실 이전부터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백신 처방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기타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풍제약은 그래도 이제 피라맥스 네, 코로나19 치료제죠. 국내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드팩토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제 발표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가 다음 달일 것 같아요. 네. 요 이슈 한번 보셨나요? 아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처방은 글로벌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백신은 많아요. 치료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나온 치료제라고 해봤자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 다양한 치료제가 나오고 임상 1상이나 2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신풍제약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임상 2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달 정도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그 신풍제약 같은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의 공매도가 나오면 신풍제약도 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에 딱 공매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총 상위주, 제약주 이런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달까지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니까 네, 보유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같이 잡아드릴 거니까 네, 목표가랑 손절가를 같이 보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네.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많이 밀렸어요. 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렸죠. 그래서 신풍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아직 확실히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그 8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요 가격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네, 8만 5천 원을 잡아드렸고요. 요거는 손절가도 잡아드려야 됩니다. 네, 손절가를 제가 6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전 저점이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중반대까지도 기술적으로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달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유입니다. 다음 달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 잡아드리니까 요 전략만 기억하시고 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대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신풍제약 걱정 좀 많으셨을 텐데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봉 한번 나오면 회복되는 가격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달에 결과를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전화 연결 되셨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사님. 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걱정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동안에 좀 걱정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상승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 상승 가자! 상승 갑시다! 양봉 한 번만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매수가 그래도 매수가 높지 않아 다행입니다. 선물은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와,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맞춤형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금요일을 조금 더 속 시원히 보내고 싶으신 분들 전화상담 023772-0291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환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로 좀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주식시장 함께 이겨내보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폭풍 입질님이 채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신풍제약 어려운 종목 나왔다. 그죠? 사실은 저도 상담들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임상 성과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뭔가 급작스러운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고 어차피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실적이 아니면 뭘로 평가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파이프라인 신약개발 기대감 이런 걸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너무 큽니다. 그 갭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상담드리기가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주목할 모멘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메드팩토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 뭐 예상이 된다든지 뭔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뭐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제약바이오 주나 이런 것보다는 대형주부터 먼저 네,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좀 되시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식 매매를 하시다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바이오 리더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80%. 네?
80%. 80%세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8,010원. 8,010원. 요 예. 80% 물량을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예, 한 번에 들어가고 나중에 추가 매수 조금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타로 들어가셨죠? 예. 네, 근데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신 상태신 거잖아요. 예, 단타로 좀 수익을 봤어요. 아, 아니, 수익을 보시고 재진입을? 추가로 들어갔어요. 아, 초반에. 네네. 근데 거기서 풀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로 코로나19 이슈로 움직였어요. 예. 네, 근데 그 모멘텀이 소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반등은 예. 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요 재반등이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나올지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갈지 그 부분을 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일단 긍정적인 기사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재료 못 봤어요. 네, 네. 관련 내용 한번 보면 그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수탁 생산 계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예. 네, 그리고 백신 생산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변이 바이러스에 뭐 효과가 좋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다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최근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상한가를 치고 세 거래 예. 연속 음봉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예. 이탈이 있었냐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도지가 뜬 날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탈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예. 그 다음에는 거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예. 주에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하기는 제가 볼 땐 좀 늦었어요. 예. 네, 보유하시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예. 비중이 80%로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예. 다음에 이런 급등주를 따라가실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뭐 20, 30% 정도로 예.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 급등주를 따라가실 때 손절가를 처음부터 정하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손절가를 예를 들어서 5%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5%가 꺾일 예. 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주식은 예. 매도하고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그죠? 예. 네, 일단 떨어질 때 매도를 하셨다가 밑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사시면 돼요. 예. 매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고점에서 한번 물리게 되면 재매수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물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까지 예.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급등주 투자하실 때는 비중 조절, 그다음에 손절가 선정. 네, 손절가 선정해서 손절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밑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연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라서 보유 의견인데 제가 목표가는 일단 8,000원까지만 드렸어요. 예, 예. 요 8,000원 위로 올라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뭐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 뭐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몰이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단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치는 네, 8,000원.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부근까지 가면은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밑에서 재매수라든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았는데 뭐 웬만해서는 이제 손절가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일단 급등했다가 밀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 그리고 목표가 8,000원, 그리고 6,500원 손절가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상담 드렸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라고 좋은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야, 이렇게 80% 비중이라서 걱정이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상담은 좀 도움 되셨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앞으로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비중 조절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돌림판 돌릴게요. 네, 비중 조절. 네, 비중 조절 앞으로 잘하세요. 과연 선물은 네. 어떤 게 나올지 앞으로 수익도 많이 나시고 좀 이제 현명한 전략 세우시라고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가는데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선생님 행복하시고요.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벌써 전문가 유료 상품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싶고 선물도 좀 탐난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다양한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오현지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로 온 종목 상담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87님, 네, 문자로 SK하이닉스 국민주죠. 네, 매수가가 13,000원 비중 15% 손실 중인데 추매하면 어떨까요? 이따가 제가 전략 시간에 반도체를 잠깐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13,000원이 아니라 13만원이시겠죠. 네, 13만원.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약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길게 보신다면 실적은 워낙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이어서 3분기, 아마 4분기까지도 좋을 거예요. 뭐 반도체 쇼티지, 뭐 공급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뭐, 이거랑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에 디스플레이도 부족 현상, 품귀가 심합니다. 컴퓨터에서 모니터 하나 사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동안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했고 또 시가총액이 워낙 높은 종목입니다. 지수가 깨지게 됐을 때는 같이 밀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반드시 분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 그 지지 라인을 잡은 것 같지만 깨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신다면 11만 원 정도 선까지 기다려서 추매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밀리면 빠르게 추매하지 는 마세요. 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조정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건 좋지만 당장 비중을 많이 실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추매까지 진행이 되셨을 때 제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반기나 내년까지 본다면 전고점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워낙에 긴 내 목표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13만 원 목표가 드리고요. 추매를 하시려면 네, 11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 네, 그때 가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추매를 하셔야지 당장 비중을 늘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상담 볼게요. 문예선님, 네, DMS 매수가 9,356원 15% 비중이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손실이 조금 크시네요.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거 이제 기술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손절 의견으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저점이 무너진 좋지 않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수급 이탈이 이게 4월 달에 기술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수급 이탈이 확인이 좀 되긴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저점까지 한 번 더 이탈했다는 것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일단 매도 의견인데 당장 매도하기 어려우시면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서 매도를 해주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8,200원 정도까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종목은 제가 매도 의견으로 드릴게요. 근데 손절을 하실 때 손실을 좀 줄여서 하시는 방법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추가 조정 이후 반등 보일 때 그때 가서 손절을 해주시는 전략이고요. 기술적 반등 포인트는 한 8,2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8,200원 선까지 반등할 때 일단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두 분 상담 드렸는데요. 역시 이분들께도 예외 없이 네,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제가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7번님 SK하이닉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추가 매수 궁금해하셨는데 답변 드렸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SK하이닉스 11만 원선 여유롭게 기다리신 다음에 추가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꼭 추가 매수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우리 성사님 치킨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수익도 많이 나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당첨자님도 빠르게 또 돌림판 돌려볼게요. 문예선님이고요. DMS 상담 받으셨는데 아 정말 제가 좋은 선물 뽑아드려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다음 종목은 대박나세요. 우리 성장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다음 종목 매수하시기 전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나오길 바라면서 양념치킨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예선님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오늘 내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분께는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아직도 열려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세 글자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저희가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영상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잡아볼게요. 네, 벌써 이제 전략과 종목 시작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항상 짧죠. 네, 아쉬우신 분들, 평일 장중에 저랑 만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정확히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셨다가 평일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략을 짜기 전에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월 19일 날 농심 말씀드렸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0.4% 정도 기록한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그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술적 매력이 있는 종목이 음식료주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농심도 저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종목군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라면이죠. 라면. 네, 국내에서도 이제 라면 매출액이 괜찮고 특히 해외 수출. 그러니까 농심은 이제 뭐 신라면이라든지 뭐 유명한 라면들, 삼양식품은 이제 뭐 불닭볶음면, 동남아 수출 잘 된다. 네, 이런 이슈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인 가격 매력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네,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 흐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다중 바닥 패턴을 띄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특히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이 경우는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죠. 물론 오늘은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위에 있었던 매물대 소화를 필요한 음봉이라고 보니까 조정 이후에 재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심 지금 상황에서 32만 원 정도까지도 여유 있게 보시면 열려 있다라고 보니까요. 농심 포함해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네, 나올 종목은 제가 성장주 중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지니뮤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실적 얘기를 했는데 지니뮤직도 실적이 좋았죠.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원 부분의 매출이 좋아야 되는데 음원 유통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그 코로나랑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덜 만나고 이런 영향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 음원이나 음반 매출들 보시면 평년 대비해서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원 매출이 좀 괜찮았고 앞으로 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등락이 큰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 말씀드렸네요. 네, 윗꼬리가 많은 종목은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는 없는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다만 다음에도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네, 단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지니뮤직이 단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이에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수가는 6,4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인데 7,500원 목표가는 이제 몇 달 정도 보유했을 때 성장성을 보고 장기 홀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고 만약에 단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한 6,700원, 6,800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좀 짧게 목표가 잡고 중계로 끌고 가실 분들은 목표가 7,500원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전 저점을 기술적으로 깨게 되면 네, 일단 손절하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니까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000원,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다.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인데 기술주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흔들리죠. 한국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좀 흔들릴 수 있고 기술주들의 등락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실적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실적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는 추가 조정 가능성.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IT 중소형주라든지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그래도 IT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IT주 내에서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IT 부품주라고 한다면 이제 흔히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그 매수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 네, IT 부품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정보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네, 주말엔 쉬시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많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분 해소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마무리는 역시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죠.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119 금요일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동영상 강의 세 분 당첨자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연 세 분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번호 뒷자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 번호가 맞다 하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7시 서용원 전문가님께 함께하는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